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 구매에 대한 이제 절차들이 시작됩니다. 그러면 그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. First time home buyer plan은 이제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하셔서 집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완공하시기 1년 전에 그때 1년 기간 내에 돈을 한 번에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갖고 왔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을까? 생애 첫 구매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집 팔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57만 원에 넣어볼까?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그러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마치죠. 감사합니다.